네, 나가신 화면을 보니까 좀 흐뭇해지는데 자, 역시 엔터주도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이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엔터주 괜찮을까요? 네. 엔터 주식들도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 주식으로 그렇죠. 편입이 되었었죠. 왜냐면은 오프라인 콘서트 때문이라고 보셔도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엔터주들이 보여준 이 자생력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네. 굳이 콘서트를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콘서트라는 그런 대안을 그렇죠. 보여줬고요. 네네. 이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충분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뽑아냈고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 이 최근에 나오는 이 앨범 성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신보라고 하죠. 새로운 앨범이 나와야지만 새로운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팬덤, 즉 다시 말해서 K-POP 팬덤이 새롭게 유입이 되면 될수록 새롭게 들어온 어떤 A라는 외국인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신보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첫 앨범, 두 번째 앨범, 세 번째 앨범, 그쵸, 즉 그쵸. 그것을 신보가 아니라 구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보뿐만이 아니라 구보까지도 구입을 해서 듣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K-POP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앨범 판매 같은 경우는 앨범 성장이 신보뿐만이 아니라 네. 과거의 구보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팬덤의 유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온라인을 이용한 콘서트라는 어떤 획기적인 네. 방법을 보였듯이 또 하나가 이제 게임 산업의 성장 모델을 조금 답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을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니지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레벨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됩니다. 아이템을 그렇죠. 사야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비슷한 모델을 이제는 엔터 쪽에서 좀 적용을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팬덤끼리의 경쟁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쟤보다는 더 많은 돈을 쓸 거야. 라는 식으로 네. 팬덤끼리의 어떤 현질을 유도하는 그런 게임의 어떤 과금 모델을 갖다가 조금씩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게임주 같은 경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어떠면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았었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매출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기에 어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로서 엔터주들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엔터주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뭐 앨범 판매라든지 오프라인 공연에서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또 완전히 이 수익을 얻는 창출 구조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엔터주들 중에 어떤 종목들을 좀 흐름을 체크를 해 볼까요? 네, 엔터주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종목들이 네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터 44가 있죠. 네. 하이브, JYP 엔터, YG 엔터, 그리고 SM이 네. 있고요. 그리고 작은 종목들이라면은 뭐 큐브 엔터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좀 압축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가장 큰 종목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 잘 아시다시피 BTS의 군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BTS의 군대 면제가 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잠시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군대 면제라는 것이 전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네네.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뉴진스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걸그룹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가장 중요한 보이그룹인 BTS에 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주변에 새로운 어떤 그룹, 걸그룹 가지고서는 주가를 뽑아내기가 아직까지는 네.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 SM도 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 SM 상반기에 이 주주행동주의 어떤 펀드 때문에 한참 이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쪽 펀드에서 선임한 감사분이 선임이 되면서 자, 이제는 좀 더 회사가 달라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실적을 보니까 역시나 그 1인 회사죠. 그 이순만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적으로 역시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또 한 번 주주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좀
자아내고 있고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JYP 엔터와 YG 엔터가 반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M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러게요. 좀 약세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론 SM 같은 경우는 충분히 쌉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싸고 네. 결국은 이런 라이크 기획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JYP 엔터와 YG 엔터 이 두 개로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YG와 JYP 이 두 개를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지금 더 최선호주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최선호주는 JYP 엔터를 엔터.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1분기는 매출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쵸.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5%가 나왔어요. 네. 참 이 박진영 대표님이 정말 짠돌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영업이익률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니쥬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니쥬가 첫 일본 아레나 투어를 앞두고 있고요. 보이그룹인 스트레이지 키즈는 글로벌 투어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였었던 트와이스가 전원 재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맞았죠. 그리고 현재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실적치가 있는데 그 실적치와는 별개로 내년에 네 개 그룹이에요.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남자 그룹, 미국 여자 그룹 이 네 개 그룹을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실적 전망치에는 이들 네 개 그룹에 대한 실적 전망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 역시도 가면 갈수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JYP를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JYP의 가격 전략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JYP가 확실히 견조하게 계속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 지금 61,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현 62,000원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7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전고점이 66,200원인데요. 이것은 충분히 돌파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제시를 해드려서 손절가는 약 58,000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현재 가격대가 보시다시피 지수가 그동안 상당히 좀 안 좋았고 좀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 보시면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 결국 이렇게 지수와는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흘러갔었던 주가는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마자 바로 위로 뽑아내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네. 엔터주들 중에서도 JYP 엔터는 탑픽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대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중에서 JYP 엔터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상 최고가 한번 도전해보자. 목표 가격 7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JYP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엔터주 전반적인 설명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